우와 대박 감사합니다. 오 너무 예쁜데요? 뭐야 이렇게 멋있는 콘티예요? 커버가 다르고요. 너무 멋있는데? 설명을 10만 해드리는 게 나을까요? 한번 이렇게 저는 보고 오긴 해가지고 네 10만 네, 설명해드릴까요? 네. 네. 안무를 관리하는 그리고 캐릭터 상태 감정을 알 수 없는 사람 우리 팀 좋아요. 2장만 볼게요. 얼굴 한 번. 맞습니다. 이런 옷을 입고 처음 찍어봐요. 좀 신기한 느낌. 어떻게 하는 걸까? 근데 튀길 것처럼 할 것 같아서. 아 진짜? 대박. 앞에 보고. 아니 컷이야. 괜찮은데요? 지친 담배 향 깊은 담담 아직 많이 더 아주 많이 널 추락을 기분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실제로 죽여서 막 이렇게 했겠지? 나 다 죽여버리. 빨리 집에 가야지 뭘 연기해. 나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우리 멤버들 어디 가지? 걸프장에서 걸프. 또 뭐지? 노른지 백수. 이번에 또 재미있게 했어요. 너무 즐기고 있어서 더 하고 싶은데 갑자기 컷! 더 하고 싶어요. 나 연기 더 하고 싶은데. 어디야? 방금 제가 무슨 연기하냐면 뭐 찾는 거예요. 뭐 봤다. 근데 증거는 찾아야 돼요. 그 증거는 찾고 있어요. 근데 뭐 찾는 거예요? 그 짜증나. 커피 마셔요.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어지는 거예요. 더 짜증나죠. 내 커피 누가 마셨어? 공기 아니야? 하고 또 뭐 찾는 거예요? 어떻게? 머리 아파. 또 봤는데? 저 벽에 증거도 있어. 그래서 봤는데 또 답이 없는 거예요. 그 짜증나서 여기 소파에 있으니까 앉아서 머리 아파. 머리 아파. 며칠 동안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해요. 그만 할까 하는데 컷. 나 없어. 더 연기하고 싶은 게 이어서 가고 싶은데 컵. 배고파.
쉽게 생각하면 좀 슬픈 상태예요. 한 명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다 범인인 줄 알게 됐어요. 근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괴롭고 슬프고 네. 범인 플러스 슬픈 거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저랑 소연이만 촬영했는데 그래서 뭔가 다 잘 나와서 좋고 네버랜드 짧게지만 그래도 제가 연기하는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아무튼 리벤지 첫날 잘 마무리 했어요. 네버랜드 아버님 하지 마세요. 제가 보고 있습니다.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새벽까지 찍는데 그래서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제 역할을 더 연구해서 다시 올게요. 안녕. 저 운동할 수가 있어요. 아니 위에 어쨌든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여기서 일단 쉴 때 좀 아, 근데 땀 나면은 조금 수습이 어려워. 11시에 끝나요. 그래서 11시에 끝나면은 운동 쌤이 잡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라 좀 애매해요. 그래서 좀 속상해요. 안녕은 아니, 안녕해 아니, 짙은 담배 연기 분담 저 이 역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이 역할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바뀌었어요. 원래는 슈아가 이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옷 사이즈도 처음 왔을 때 이게 슈아 사이즈고 제 사이즈 거의 신발 사이즈도 그랬어요. 근데 바뀌었어요. 저는 근데 이런 역할 처음 해봐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맡은 역할은요 바로 유명인입니다. 그래서 뭐 그냥 뭐 평소처럼 하면 되겠죠. 잘할 수 있겠죠? 잘할 거예요. 오늘 처음에는 한 번에 못 해가지고 두 번 했거든요. 방금 해서 한 번에 했어. 빨리 끝났어요. 오늘은 어떤 컨셉이냐면 피해자예요. 제가 좀 용기 잘하는 편이 우리 팀에서 좀 잘하는 편이라서 이런 어려운 역할 주셔서 살짝 부담스러워요. 그래도 잘 표현을 해볼게요. 난 피해자라니.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으면 좋겠어. 피해자 없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남들한테 피해주고 상처 주면 안 돼요. 알았지? 잘게요. 언제 봄이 올까요? 나는 봄이 올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겨울 엄청 좋았는데 요즘 봄도 좋고요. 왜냐면 나이 들었으니까 조금 추위는 좀 못 참더라고요. 안녕.
있지? 민희 언니 그룹을 쳐다보면 안 되지? 도와줘. 야, 쟤! 동생 잘 챙겨야지. 그거 언니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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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뭔가 제가 원래 엄청 까불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곳은 분위기가 약간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. 노래도 너무 슬펐고 분위기가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똑똑한 의사 역할이라고 마지막으로 네, 그런 거죠. 대전 가서 얘기했잖아, 너. 아예 봤어. 나는 내 여기였어. 아니, 이거 그냥. 뭐, 이 정도 해야 돼. 됐어, 됐어. 아니,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나는 랍스타인데, 언니는 뭔데? 나는 슈퍼스타. 난 유명인이야. 슈퍼스타는 안 돼. 너 유명인 아니잖아. 나 유명해. 유명했지. 왜 슬프게 꺼내? 나 유명했어. 나 현재 유명. 망한 락스타야. 준비할게요. 레디. 눈치 액션. 왜 앉았어, 김인혜? 언니. 언니. 야, 언니 입으로 때렸어. 이런데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고. 이런 내린 거 아니야. 이제 방향 컨트롤 할 수 없어. 나 너무 잘한 거 같아. 야, 너, 나 혼자 누구나 진짜로 안 쳤어. 아니, 쳤어. 아니, 나 쉬워. 웃기가요. 앉을 때 너무 갑자기 웃긴 거야. 누구나 거의 안 하고 못 참았다고. 나 다 보고 있어. 다 나오는 거 다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참아. 너무 웃겨. 너의 상상. 역시 조사원은 쉽진 않아. 액션. 미니언이 여기 땀이 있어요. 열심히 뛰었어. 이게 물을 이렇게 묻혔는데 그래서 내가 물 아니거든? 내가 내 혀으로 하려고 하는데 베이스만 안 나왔거든. 아, 화장품? 화장품? 화장품 먹어봤어? 어쨌든 했다 이거. 어떤 맛이냐? 화장품 맛이. 아니 너무 짜증나. 좀 과연 맛있어. 과연 여자가 나 언니 진짜 세상 하나밖에 없는 네팔 무시하지 마세요. 누구야? 보면 와 보면 여기서 와 찍고 하나 둘셋 그렇죠. 아무도리 뭐야? 어머 재밌다. 드라마 찍은 것 같아요. 엔지하면 한 번에 하지 이렇게 하는 거? 과연 누가 그 남자를 죽였을까? 사실 모르겠어. 저희도 몰라요. 내가 너를 살린다 마. 잘 살려라. 그 내가 네 방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내가 어떻게 할래? 나 수학 똑똑똑해서 내 방을 또 뚫었어. 나 기타 치고 있는데 뭐지? 보다가 또 끌어간 거지? 그래서 방에 들어왔어. 들어와가지고 기타 치고 있을 때 이 기타를 끌고 그하러 온 거지. 그렇군요. 내가 그 남자 죽인 거야? 몰라. 한 번 치면 안 죽겠지? 그쵸? 몇 번을 쳐야 돼? 살짝 긴장되네. 처음이니까 괜찮네. 그리고 앞에 카메라가 바로 있는데 그거 엄청 신경 쓰여. 카메라 딱 여기 있는 거예요. 살짝 웃겨. 집중해야 돼.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.
아이고.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27분. 저는 아까 11시 20분쯤에 사람을 죽였습니다. 제가 꼬꼬모와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제가 사람을 찌를 줄이 몰랐어요. 왜 저한테 이런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?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전 너무 죄책감이 느껴졌다고요. 아까 카메라 감독님께서 누우셔가지고 직접 시선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제가 정말 실제로 찌르진 않았고요. 이렇게 팍 했는데 움찔하시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팠다고요.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. 솔직히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. 기대가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조심해. 제가 지금부터 용의자 김모 씨를 조사하겠습니다. 지금 용의자가 멋을 부리고 있네요. 저 어때요? 저 느낌 있어요? 아, 조사관 없는데? 안경을 딱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멋있게 찍어주시겠죠? 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거짓말 던진. 신기하네. 진짜 실제로 그렇게 쓰는 거. 나는 지금 집에 안 가고 싶다. 난 지금 집에 안 가고 싶다. 이거 뭐예요? 와, 너무 신기해. 넘어서 수원 엄마 따라가는 게 맞다.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이번 리벤지 뮤직비디오 저희가 에버랜드를 위해서 뭔가 안전하게 새로운 느낌으로 또 열심히 찍어봤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멋있어 해줬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주세요. 방금 언니 기다리는 동안 잠깐 잤어요. 잘 마무리할게. 걱정하지만 제일 젊으니까 할 수 있어. 잘 봤어. 잘 봤어. 마지막 엔디 촬영까지는 춤으로 끝내서 에너지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. 아, 그래도 예쁘게 나와서 살짝 미만하는데. 어제랑 오늘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촬영 잘 마무리했습니다. 우리 리벤지 잘 나왔으면 좋겠어. 안녕. 네버랜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